아, 당신은 장민서 씨 살해형을 체포합니다. 일로가, 일로가, 일로가.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살해 혐의와 공범 신수경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이민호. 이민호가 검거된 후 신수경을 싣고 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. 다행히 제작진에 의해 재빨리 구조돼 신수경은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. 회복되는 대로 신수경 역시 장민철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혐의를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. 다음 날 이민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지금 제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없을 수 없었어요. 근데 그 보험금도 수경을 다 올리자고 한 것도 다 채워가 시킨 거라고요. 바로 걸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또 한 명의 용의자, 기러기 아빠 장민철의 아내 최영애도 검거됐습니다. 최영애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망가라시고. 정말 남편 장민철 씨 살인사건 가담한 적 없으세요? 아니, 피디님. 어디서 사진 잘 해놓으시고 뭘 또 물어보시는 거냐고요. 작년에 제가 남편하고 사이좋은 거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. 그리고 남편이 실종되고 내가 미국에 다음이라고요. 아니, 씨가 랑 같이 했다고 다 자백한 거 같은데요? 남편 장민철 씨 사체에 넣은 그 여행용 가방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죠? 여기 이거.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한 가방 가게의 CCTV 영상. 최영애와 이민호가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장민철의 사체가 들어있던 바로 그 가방입니다. 장민철이 살해되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이 사체 유기에 사용된 가방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내연남부 공무에서 남편 장민철 씨 살해한 거 맞죠? 그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? 예.